자, 시간이 없다. 빨리 합시다. 쌤, 퇴근 좀 하자.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Okay, 그래서 여기에 워크의 뜻이 뭐니까? 걷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MRE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여기 MRE 어딨어? 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비동사가 있으면 틀린다고. 이즈시 하면 돼, 안 돼? 여태까지 너한테 그거 가르쳤다. 이즈시 워크 하면 안 되고 더즈시 워크 해야 되는 이유를 워크가 걷다고 둔데 쉬가 하니까 더즈 들어가서 더즈시 워크 했다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케이, 비동사 들어있어요? 하다시 들어있어요? 오케이, 이제 이쯤에서 선생님이 하다란 말만 해도 머릿속엔 do나 does가 떠올라지지 않냐? 어? 이 정도 했으면?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Okay, where does she walk? 묻는 문장이니까 does 또 워크 속에 있던 does 또 나왔고요. 그렇죠. 왜 워크가 아니고 웍스야? 걷다 속에 두 말고 더즈가 들어갔죠. 쉬 때문에. 계속해서. 'What What is that? 오케이. 그래서 that하고 this하고 비교할 거야. 차이점과 공통점. 일단 뜻부터 얘기하면 that의 뜻은 뭐고? is that? 방금 봤잖아. 저것 저것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래서 that은 저것이란 뜻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몇 개? 1개 오케이, this는 이것이니까 어디 있는 몇 개야? 가까이 있는 여러 아, 여러 개야 갑자기? 나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디즈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인 줄 알았는데 디즈 이것들 이게 여러 개겠지. 자, 그래서 결국 공통점은 한 개라는 점, 차이점은 거리, 말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멀리 있으면 대시고 가까이 있으면 디스다. 그러면 한 개니까 대시든 디스든 공통적으로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대슨.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 뭔데 영어로?
암만 가르쳐줘도 모르고 있죠. 이시죠. 이 디스도 암만 길어봤자 이스로 바꿔 쓸수 있다고. 디즈는 여러 개니까 데이지만. 그래서 what is tha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분명히 it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기린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a giraffe? 그것이 기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죠. 갑자기 여기 하다시가 들어가는 거죠. Don't 할때 거기에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이고 don't 할때 do not의 줄임말 do는 어디서 나온 거야? 두고 어디서 나온 거야? 지라프한테 나왔나? 이거 이름 쓴줄 알았는데 하다시로 갑자기 변하나 봐. 다시 그것은 기린이니? giraffe. 너 혹시 이젠트라고 본적 있냐 너? 너 혹시 이젠트라고 본적 있어? 응? 민준아 이젠트 본적 있어 없어? 응, 이젠트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잘안 해? 그래서 다시 그것은 기린이니? 나 묻고 있다. 나 묻고 있다. 묻고 있어. 그것은 기린이니?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이슨 어디 팔아먹냐?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오케이, 그거 말하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 익숙하게 하기. 그것은 기린이다. 그것은 기린이니?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이건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여태까지 그거 하고 있다.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오케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오케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do they play? 했더니 뒷마당에서 놀더라. 오케이, 정리. 그들이 논다. Okay, 내가 물었니? 민준아, 잘안 들려. 그들이 논다.
그들이 논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들이 논다. 그들이 논이? Do they play? 그들은 놀지 않는다. No. 아니요, 그들은 놀지 않는다. 안 했어. 아니요란 말안 했어. 노놀 필요 없어. 그들은 놀지 않는다. 여태까지 2주 동안 이거 연습하고 있어,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데 비동사가 있을 때랑 비동사 없을 때 하고 있어. 하다시 있을 때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랬더니 사촌들이야. They are my cousins.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른 말 만들어 보기. 그들은 나의 사촌들인가요? Are they my cousin?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그렇죠. Are not 줄이면 aren't they aren't my cousins.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하다시 들어 있어. 비동사 들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Is my brother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 my brother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 Do my brother play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나의 형, 나의 형, 이두 단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in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는 공원에서 놀지 않던데. No, he doesn't play in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어디서 노는데? My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때문에 does가 나왔어? Okay,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요. 보여줄게. 다시 고쳐봐.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okay, 그랬더니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정리. 그는 논다. 그가 노니? Does he play? 그가 놀지 않는다. He doesn't play. He doesn't play.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럼 이번엔 these하고 this하고 비교. Okay, this의 뜻은 이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한 개라 그랬죠. these의 뜻은 이것들이고 어디에 있는 것?
뭐 여러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디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분명히 데이가 나올 거야. 에이아이 부스. They are my books. 그럼 이거 가지고 그것들은 내 책인가요? Are they my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They are not my books. They aren't my books. 그 다음,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됐습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뭐뭐 하다라 뜻을 가진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가 놀다, 난 놀다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놀다가 아니고 노는 이었구나. 놀다라는 말이 있어. 놀다란 뜻의 단어가 있어. 응? 없어? 아, 난 플레이가 놀단 줄 알았어, 민준아. 플레이가 놀다 아니야? 아니요. 맞아, 그러면? 플레이가 노는 이야, 놀다야? 그럼 나는 논다는 뭐야? I play겠지, my play가 어딨나, 어? 나의 논다야, 나의 논다. 나는 논다가 I am player, I player야? 아, 참, 환장할 노릇이구나. 난 여태까지, 아, 선생님 영어 헛 배웠나 보다. 난 여태까지 I play인 줄 알았는데, I am play 해야 되는지 민준이한테 처음 배워서 고마워. play가 하다시 아닌 거 알려줘서 고마워. 난 놀단 줄 알았어, play가. 예. 나는 논다가 뭐야? 나는 논다. 아니, 너는 논다 해보자. 너는 논다가 뭐야? 너는 논다. You are playing. 아, 플레이가 놀다는 줄 알았는데 노는 이구나. 그러니까 you are happy 하듯이 you are play 해야 되는구나. 너는 논다가 뭔지 내가 여태까지 했어. 왜 you are play를 하면 안 되는지를 여태까지 얘기했어. 너는 논다가 you are play야, you play야. You play. 넌 놀지, 너는 논이는 뭐야? 넌 논이? 넌 놀지 않는다는 뭔데? You don't play. You play, do you play? You don't play 하는 이유 전부 다 play가 하다시라고요. 어? 뭐 you are play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I am play 처음 들어보네. 그러면 이 문장은 play가 들어있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다시.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뭐였어? 와, 퇴근 좀 하자, 쌤. 밥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네, 좀 이따 준비되면 선생님 밥 먹고 나서 한 9시나 10시쯤 하자. 준비해갖고 선생님한테 톡 보내. 알았어? 그리고 왜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지 나한테 꼼꼼하게 설명해줘야 돼. 만약에 are가 있으면 왜 are가 있어야 되는지, 왜 do가 있으면 왜 do가 있어야 되는지, 왜 does가 만약에 있다면 does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해줘야 돼. is가 있으면 왜 is가 있는지 얘기해줘. 선생님이 여태까지 너한테 그 말해줬으니까. 다른 친구도 지금 다 뗐다잉. 묻고 답하는 거. 민준아, 너도 끝내자. 알았어? 오케이. 준비되면 얘기해주세요. 톡 보내줘. 민준아, 알았지?